오늘날에 팔도명산의 길문 열때 산지야 조정은 곤륜산이요 수지야 조정은 황하수라 팔도명산 길문 열어들었을 때 윤시제자 모시더나 백호 신령 아니시냐 백호 할머니 아니시냐 백호 동자선이 앞을 서서 팔도명산 길문 열어 우리 안시가정 길문 열어주자 들었으니 했기냐나 어디 순진한 척하고 있느냐 어떻게 고집 세고 아망 세고 이날까지 살아올라니 그 칼날 같은 세월에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어쨌든 부모한테 받은 복이 없으니 나가 숲에 풀 줄도 모르고 네 마음 천심이라 힘든 사람 도와주고 네 도와주는 사람 고맙게 생각해도 그 인연 오래가기 만무하고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고 어느 놈이 오든 어느 친구가 와더라도 잠시 불쌍하다 여기 안고 가며 니 거 빼가는 격이 되고 아니냐 벌써부터 13살 14살부터 이 신의 가문이 너한테 다 내려가고 보니 니가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속이 깊었다 여자아이지만 남자 못지않게끔 뚝심도 좋았고 하고자 하는 일도 좋았다 그래서 16, 17에 신에서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니는 돈 버는 게 포부가 졌다 아니냐? 돈 벌러 세상 바깥에 나와보고 혼자 자립해서 그놈의 왼수 같은 돈 한번 벌어보자고 이왕 물고 나왔다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제자야 오늘 도당 천하의 길문 열고 부근에서 부근 할아버지 부근 할머니 길문 열어 네 가는 곳곳마다 지켜주자 이렇게 보고 있으니 네 살라고 죽고비 넘기고 약을 먹고 죽을까 목을 메고 죽을까 앉아 먹고 미친년처럼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 볼까 열두 번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네가 약을 안 먹어본 것도 아니다 그래 오고 보니 너를 지키자고 오고 보니 집안은 엉망이고 조상은 배고프다 날리고 아프다 슬프다 날리고 닦아줘야 내가 오지 길을 열어줘야 오지 그래서 직업으로 열어주며 안 아프게 해주고 직업으로 열어주며 어머니 27살 때 내 갈 거야 그때는 내 받을 준비하고 있어 나는 더 이상 타협이라는 게 없다 용서도 없다 저 할아버지도 용서 안 되고 내가 보지 죽은 너 엄마도 용서 안 되고 내가 그래 지금 엄마니한테 주위에 사고로 가고 친구가 됐든 아는 사람이 됐든 사고로 가든 객사로 가든 이렇게 갔든 주위에 은기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힘이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간다 멈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팔도명산 길문 열고 들었을 때 백호 신령이 명령받고 분부받아 우리 안씨 엄마야 동자 내가 지금은 너한테 확 들어가지는 못한다 왔다 갔다 지켜줄 거고 어머니 공 많이 드려라 공 드리고 차후에 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라 돈 있다고 신 받는 거 아니잖아 알아야 받고 몸도 마음도 준비가 돼야 신의 사자는 대로 네가 움직이지 그래서 조상은 알아서 여기 불림의 동자 불림의 신장님의 원력으로 선생님 원력으로 닦아주고 걷어줄 것이고 상문인 고가 상문 주당이 계속 따라오는 거 막아줄 것이고 너의 일신으로 오늘 풀어서 아니 좋은 건 걷어서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거라 이만큼 일러놓고 상단실에 자정했다가 우리 경진생의 안시 공주 모음주로 풀어서 받들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Thank you.
오늘날에 우리 경진생이라는 한시 공주방서 첫째는 뭘 하든 간에 건강해야 하고 명의에다 명을 얹고 복에다 복을 얹어 가자고 이 정성을 합니다. 네가 명의 없으니까 네가 살면서 명땜한다 그래. 우리가 액땜했다 하지. 네 인생의 이날까지 네 명의 얼마나 없었으며 이꼴저꼴 다 겪고 산전수전 다 겪고 왔겠냐. 그래 명의 없으니 빌어야 명을 얻어가고 명의 없는 만큼 복을 가지려고 해도 네가 재주재간은 있어도 건강이 안 따르니까 못하듯이 보기에 복을 얹어 가자. 칠성님 모시고 재성님들 모셔서 우리 안식하죠. 조상 대대로 빌어놨던 조상 칠성의 길문 열어. 천상옥경 24방 30숙자 대천왕의 길문 열어. 일월 성신 모시고 일곱 칠성님 모셔서 명사러 가고 복사러 갑시다. 칠성님이 나렸을 때 이런 용궁천안 길문 열어 천계 속계수 용태 부인 아니시냐? 용궁 할머니다 물 할머니 오늘날의 안시 제자 오냐 이 가정 명당에 들었으니 옛날에 산신 칠성도 많이 위하고 용궁 칠성 우리 삼반 물바 계곡 같은데 그리고 소슬 용궁 샘 바다 용시 사회수부 용궁 칠성에 많이 빌던 집이 분명하나 너희 집안을 보며 이 우물이 있었는지 할머니 때 사는 집에 이 우물을 막으면서 돈이 다 나간 격이고 네가 모르지만 그래서 용궁 칠성에 이렇게 물이 혁탕물이 되고 사회생 부정, 영산 부정 누리고 빌인 걸다 먹었던 부정이 끼면서 물이 탁해졌다. 용신 칠성이 눈을 감으니 건강으로 다 일신성불 보기 힘이 들고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냐? 아버지도 젊었을 때부터 아야지야 했을 것이고 엄마도 일신의 지병으로 갑자기 급살같이 가라 그랬고 너도 이렇게 있다 보면 건강으로 지금은 아야지야 하지만 언제 어느 시에 일신에 고장 날지 모를 정도로 이 용궁칠성이 물이 말랐다. 그래서 오늘은 이물 다시 한번 맑게 닦아서 너한테는 일신에 성불 주고 건강으로 돌려주고 이 용궁칠성이 눈을 감으니 여자들이 자궁이 다안 좋다. 아기를 갖기도 힘들고 가져서도 유산이 되거나 자연유사 안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만큼 자궁이야 용궁은 극이 너무 탁해졌다 그랬던 거 오늘 썩 걷어갈 테니 그리 알아짐작을 안 하신다. 세모금 아니다 세모금 내가 가다가 또 다시 한번 너 보고 싶어서 내 딸아 내 새끼 어떻게 엄마 기억이 좋은 건 하나도 없고. 그치? 엄마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엄마가 분명한데도, 나한테는 왼수 아니 왼수가 되어버렸네. 내 새끼만큼 잘 자라주고,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모질게 해도 꿋꿋하게 그 자리에 항상 있던 내 딸이 분명한데 미안해. 니는 엄마가 손만 가도 무섭지. 손만 이렇게 해도 무섭고 간이 조마조마하고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다가도 때리고 그렇게 했던 게제 엄마 안 그럴게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한 번씩 표시를 줘야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해야 알아줄까 싶어서 엄마가 네 머리 많이 아프겠다
배도 많이 아프게 하고. 엄마 몸도 이렇게 안 먹어도 붓고. 맞아요. 안 먹어도 붓고 약을 먹어도 약바로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처음에 엄마도 너무 힘들었다. 다 엄마 잘못했다. 엄마가 무릎 꿇꿇이한테 빌게. 진짜 미안해. 잘 살아줄 거지? 응? 엄마 몸까지 다 열심히 잘 살아줄 거지? 엄마 우리 딸 믿고. 너 엄마 죽어서 꽃이다 생각하지? 어, 너 엄마 왜 이래? 갑자기? 어? 너 엄마 죽어서 어? 벌 받았다 생각하지? 너 엄마 이래 진짜 성격이. 맞아요. 잘 해놓고 너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에요. 어? 진짜 아니에요. 네 엄마 없는 세상에 네 좋다고 생각했지? 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어, 죄책감에 행여나 내가 죽고 나서 우리 딸이 편했으면 그렇게 생각해서라도 편했으면 하는 엄마 마음이다. 예쁘게 살아줘. 네.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집에는 못해도 남들한테는 너무 잘한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챙겨주고 밥 주고 물 주고 돈 주고. 집에만 가면 내가 폭력군이 되고 악인이 되었던 거 참 나도 어리석게 살았던 거 뉘우치고 깨우치고 이래 길 열어줄 때 갈 터이니. 아유, 고맙습니다. 네.